영하의 날씨에서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삼중 온실을 덮은 곳과 덮지 않은 곳,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회복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삼중 온실을 덮은 것. 자, 요거는 지금 온실 밖에 있던 것. 지금, 예, 요게 지금 냉해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잎이 오글오글 하면서 제대로 펴지질 않았죠?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2월달 갑자기 한파가 밀어닥쳤어요. 예, 온실에 특별하게 뭐 가온을 하지 않고, 예, 식물들이 다행히, 예, 멀쩡합니다. 그냥 멀쩡한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삼중 온실을 덮은 곳과 덮지 않은 곳,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회복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해가 떴는데요. 볼까요? 어제 저녁에 어우, 단단하게 얼었습니다.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서, 네, 여기까지 물을 담았는데 영하 10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단단하게 얼었어요. 두 개 다 깨지지 않고 단단하게 얼었습니다. 열리지 않네요. 네, 밑에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이 얼어서 문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네요.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가야 열릴 것 같습니다. 문이 한쪽은 열리네요. 네, 여기가 얼음으로 다 얼어 있어서 문을 꽉 잡고 있어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새도록 잘 덮여 있었죠. 아, 온실, 삼중 온실 안에 안 들어간 채소들은, 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얼음이 만져지거나 그렇진 않은데, 네, 조금이라도, 네, 온실 속에 들어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멀쩡하죠.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삼중 온실을 덮은 것. 자, 요거는 지금 온실 밖에 있던 것. 자,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삼중 온실 안과 삼중 온실 바깥에 채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완전히 뭐 죽기 일보 직전 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것도 볼까요? 이것도 볼까요? 이건 3중이 아니라 2중 온실을 한 곳이거든요. 그냥, 네, 부직포와 비닐만 씌운 곳입니다. 자,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일 때, 괜찮죠? 네, 이것도 지금, 네, 근대 그대로 괜찮고요. 배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화초들도,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 채소들도 괜찮아요. 자,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지금, 지금, 예, 요게 지금 냉해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잎이 오글오글 하면서 제대로 펴지질 않았죠? 예, 이틀 연속 지금 굉장히 기온이 안 좋았거든요. 파는 멀쩡하고요. 예, 파는 멀쩡합니다. 하는, 네, 멀쩡합니다. 월동초도 멀쩡하네요. 재량도, 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건, 네, 유채 월동초고요. 이것도 잎이 좀 처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죠? 비닐을 안 씌운 곳인데, 삼중 비닐 안 씌운 곳인데, 네, 이렇게 좀 잎이 좀 오글오글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삼중 온실을 씌운 곳과 씌우지 않은 곳의 차이입니다. 자, 아침에 온실 속에, 삼중 온실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있던 채소들이 약간의 냉해 피해를 입었어요. 입었지만 그렇게 아침에 축 늘어져서 뭐 죽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될 줄 알았는데, 예, 다시 잘 살아났습니다.
아, 물론 예, 냉해 피해는 입었습니다. 동해 피해는 완전히 조직이 파괴되는 거죠. 얼어서 파괴되는 걸 예, 동해 피해라 하고 예, 냉해 피해는 저온으로 인해서 예, 생리 장애를 입는 거죠. 성장하는데 장애를 겪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냉해 피해를 입은 모습을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끝부분이 예, 조금 검게 바뀐 것도 있고요. 예, 냉해 여기는 지금 오글오글하게 예, 잎이 바뀌었습니다. 자, 냉해 피해는 입었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완전히 얼어서 죽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중 비닐을 덮은 곳에 채소들은 깨끗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의 채소들은 냉해 피해를 예, 입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입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근대는 냉해 피해와 동해 피해를 동시에 입었습니다. 근대는 냉해 피해와 동해 피해를 동시에 입었지만 상추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만 좀 입었습니다. 잎이 오글오글하고 한 정도죠. 물론 동해 피해도 살짝 보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냉해 피해 정도로 끝났습니다. 이중 온실을 덮은 곳은 근대가 아주 깨끗합니다. 동해와 냉해 피해를 거의 보지 않았죠. 자, 먼저 첫 번째 겹을 덮어줘야 되겠죠? 네, 안쪽에 비닐을 덮어줍니다. 네, 두 번째 구직풀을 덮어줍니다. 세 번째 비닐을 한 겹 더 덮어줍니다. 자, 이것도 역시 비닐을 먼저 한 장을 덮어줍니다. 자, 역시 부직코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비닐을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덮어주었습니다. 자, 요거는 저번에 파테크 할 때 해놓은 쪽파거든요. 예, 이제 거의 먹을 때가 됐습니다. 얼만큼 컸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을 한번 넣어보면 이 정도 컸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컸죠?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먹을 때가 됐습니다. 이게 대파 파테크 해놓은 거, 쪽파 파테크 한 거. 정말 예쁘죠?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쪽파 파테크 한 거 어제 영하 외부 온도가 14도, 실내 온도는 뭐 영하 5, 6도였을 텐데, 온실 온도는 예, 지금 그 영하의 날씨에서도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가자.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갑시다. 비닐을 덮지 않은 삼중 온실을 안 한 곳도 피해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아침 모습하고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죠.